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아, 오늘도 이제 드라이브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출발 안 해요? 아, 제가 이번에 알리에서 이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동글 제품을 하나 샀는데 연결되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어느 세월에 연결이 되려나. 아, 이제 드디어 연결이 됐다. 좀 느려도 이해해줘요. 자, 이제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나 터널에 들어오면은 이게 GPS를 읽지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밖에 나갈 때까지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건 이해하시죠? 지금 이거 차량 정지하면 아니야. 잘 되고 있는 거야. 여기 지하라서 그래. 그래서 출구를 이렇게 나갈 때까지 좀 너무 빠르게 나가면 안 돼. 갑자기 길이 막 휙휙 변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런 동글 제품 최대 단점이 진짜 이런 지하나 터널 지나고 이럴 때 너무 GPS를 못 읽고 이러니까 이런 게 지금 가장 아쉬워요. 지금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빨리빨리 어떻게 어디로 가야 돼? 제발 빨리 빨리빨리 좌회전이야 우회전이야. 그냥 또 우회전이. 아, 늦어. 아, 또 잠깐만, 직진인데? 에이씨, 잠깐 여기 우회전해서 다시 가야겠다. 요 길인가? 요 길 맞네. 그냥 난 찍어서 우회전했는데 요 화면이 그냥 직진 화면처럼 돼 있었어. 다행이다. 매번 이렇게 스릴 있는 운전해야 돼요? 이게 내비 찍으면은 이게 지하에서 나오거나 막 이럴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이게 요번에 새로 산 건데 GPS도 좀 잘 읽고 부팅도 좀 빠르고 그런 제품 없나? 그거 얼만데요? 거의 10만원. 그럼 재벌레 이걸 한번 써보세요. 요 주파집 오토박스? 요 제품이 GPS를 그렇게 잘 읽어요? 이게 GPS 스마트 매칭으로 CPU 방식으로 스마트폰 GPS, 자동차 내장 GPS, 내부 센서, 휴대 조향 압도 등 다양한 정보를 분석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길 안내를 도와주네. 이게? 그러면 얘는 아까 그 차에 들어가 있는 순정 내비게이션 같이 순간순간 모든 순간을 다 읽는 거네요? 그치. 아까 멈췄다가 확 나오고 이거 없이? 이거 궁금한데? 내가 기존에 쓰던 거 안드로이드 오토 동글 제품하고 그 다음에 요거 주파집 오토박스 이 제품하고 오늘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 어떤 게 그렇게 다른지, 그리고 이게 가격이 더 싸네. 어떤 제품이 더 좋을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 속도를 예측치로 읽는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비게이션 상에는 현재 51km, 갑자기 또 뭐 58km 갑자기 뭐 쭉 가. 58km가 돼 있잖아. 그런데 실제 속도는 지금 68km거든요. 그 차이가 많이 나. 10km 차이가 나. 그래서 여기는 지금 59 똑같은 속도로 가면은 저쪽에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는 현재 53, 52. 얘는 또 54에서 또 멈췄어. 차도 멈췄어. 잠깐만. 터널에서 또 멈추네. 됐다. 이런 게 좀 문제. 그러니까 기존 것들은 이렇게 GPS를 좀 잘 못 읽어. 방금 순간 멈췄을 때 좀 당황했어요, 안 했어요? 난 촬영하면서도 당황했네. 내가 지금 갑자기 렉 걸린 줄 알았잖아요. 렉이 좀 자주 걸려.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폰 GPS로 안내를 하다 보니까 터널 같은 데 들어가면 GPS가 끊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비 화면에서는 예상 경로와 예상 속도로 다 안내를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차랑 얘가 좀 괴리감이 좀 심하게 생기네. 자, 이제 터널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속도랑 이런 거 차이가 어떻게 나올지. 지금 실제 속도는 60km로 달리고 있는데 얘 지금 몇 킬로 나왔어요? 지금 80인데 죽은 80인데. 죽었어요? 이미 쟤는 죽었네. 저 지금 예상 속도 값이거든요. 그냥 얘가 지금 현재 터널에서 이 정도 속도로 달리겠구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 저 모양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저것도 그냥 예상으로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또 70km지만 얘는 여전히 80km. 확실히 터널에 들어오니까 이제 GPS가 또 끊겨버리면서, 우리가 늘 흔히 요거는 다 예상을 하고 모든 제품들이 다 이래요. 그래서 뭐 크게 뭐 불만은 없는데, 이따가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주파주 오토박스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GPS를 진짜 완벽하게 읽어내고 차량과 하나가 된다고 하니까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GPS도 다시 읽나 보다. 화면 자체가 다 멈췄네. 언제 읽어? 곧 우회전이라 그랬는데? 직진이라고? 직진이야 우회전이야 지금? 직진. 직진? 우회전 아니야? 직진? 아예 또 먹통이 됐어? 야, 왜 이래? 얘는 그냥 움직이잖아, 그치? 순정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하냐? 어딘지 알긴 알아? 일단 나가? 응. 오른쪽으로 갑자기 나가봐? 응. 여기 어디야? 몰라. 지금 길 잃은 것 같은데? 저거 마석이네? 그래, 빠져봤어. 그래, 그냥 빠졌어야 된다고. 지금 싸우자는 거냐 지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됐다. 무서운 거 갖고 와서 그러니까. 이게 싸움의 원인이 되는 거 알지? 그러니까 모르는 길에서 좀 그렇다. 초행길 때 싸움의 원인이 된다고 이게. 진짜 요 스트레스 모두들 공감하시죠? 특히 초행길 잘못 갔을 때나 강남 사각형 잘못 걸었을 때, 강남 꼬부랑길들 알죠? 그런 데서 이거 내비 한번 못 읽잖아요. 내가 초행길인데 그럼 거의 죽음인 거 알죠? 이거 좀 스트레스 받네. 이 GPS 갑자기 못 읽어가지고 우리 어디 산가요? 이게 어디야 길? 이게 어디야? 왜 산으로 안내해줘 갑자기? 길 막 나와 여기 나오기는? 그리고 얘가 목적지를 안 찍잖아. 그러면은 지 혼자 계속 빙글빙글 계속 엄청 돌아. 전방이 내가 지금 어딘지 자체를 모르겠어.
이제 제가 이 주파지 오토박스 2인원 제품을 연결해 볼 건데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나 둘 다 구분 없이 자유롭게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GPS 스마트 매칭으로 차량 내부 속도 센서 그리고 핸들 조향 각도 스마트폰 GPS 뭐 이게 동시에 다 연결이 돼가지고 아까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또 티맵하고 카카오앱이 또 최적화돼 있대요. 그래서 여기 선 보시면은 요 선만 딱 연결해 주시면 끝! 이렇게 하고 블루투스 연결만 해주면 돼요. 자 이제 주파지 오토박스 같은 게 얼마나 빨리 연결이 되는지 아까 한참 걸렸거든요. 시동을 켜고 자, 시동 켜고 이제 안전벨트 딱 메고 바로 연결. 아 진짜 10초도 안 걸리네. 이 주파지 오토박스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 차에 타자마자 한 10초면은 바로 연결이 되니까 안전벨트 맬 시간이면 이미 연결이 돼 있어요. 이런 건 일단은 초반 합격. 일단은 주파지 같은 경우는 아까 동글 제품하고 다르게 이 핸들의 조향각을 읽어가지고 내가 이 핸들 꺾는 그대로 나와. 이 핸들을 왼쪽으로 바로 꺾잖아요. 그러면은 아까는 막 지 혼자 못 찾고 난리 쳤잖아요. 꺾는 그대로 얘가 화면이 변해. 아 이게 좀 다르구나. 이런 모르는 초행길에서 되게 편하지. 아까 같이 지금 얘가 내비게이션이 멍 때리는 화면이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또 모르는 길로 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길을 잃거나 이럴 일이 없어서 좋네요. 이게 핸드폰 GPS랑 차량 GPS를 동시에 읽고 핸들 조향각까지 읽어버리니까 이런 점이 좀 초행길 내비게이션 켜고 다닐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오차 없이 한 번에 딱 그래 이랬어야지. 이제 터널 진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멈출지 아닐지 이거 아주 궁금한데 속도 그대로 가네. 아까 지 멍텅구리가 아니죠. 얘는 진짜 그 차량의 GPS를 그대로 있다 보니까 요 안에서도 터널 안에서도 내가 지금 속도 몇 킬로로 가고 있는지 그냥 예측치로 이렇게 속도를 나타내주는 게 아니고 이서 터널에서도 GPS 끊김이 없다. 이게 참 좋은 점이구나. 아니 이게 아까 샀던 기존 제품보다 이게 또 만 원 더 싸다며. 그럼 무조건 이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너무 생각 없이 샀네. 되게 어두운 밤에 지금 여기도 모르는 길 가고 있는데 아까처럼 끊겼으면 되게 길 헤맸을 것 같거든요. 이런 점은 진짜 강력한 장점입니다. 자 이제 터널에서는 이제 자신감 있죠. 아까 같이 이제 얘가 멍텅구리가 되지 않으니까 이쪽에서 이런 터널도 이제 GPS를 워낙 잘 읽어주니까 이런 데서 이제 속도라든지 이런 걸 또 정확하게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자 이제 터널을 빠져나가는 순간에 이제 버벅거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자 정확하게 다시 뭐 길 안내라든지 원래 내비 보여주던 그대로 이어서 잘 보여주네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카카오 내비를 또 찍어서 와봤잖아요. 아까 같은 제품 같은 경우는 목적지 안내를 껐을 때 너무나 자기 혼자 세상을 빙글빙글 돌고 막 산으로 가고 이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GPS를 정확하게 읽어내기 때문에 이런 데 이제 막 차 많은 사거리라든지 이런 데를 왔을 때도 내가 핸들을 지금 우회전 하면은 얘도 바로 우회전 보여주고 이렇게 이렇게 바로 읽는 점이 굉장히 좀 편리해요. 아까같이 버벅기름 지금 한 번도 안 느껴졌지? 그러면은 핸들을 꺾었어요. 그럼 이렇게 그대로 자 아까 전에 제일 오류가 심했던 이제 여기 지하주차장 한번 들어가 볼거거든요. 지하주차장에서도 잘 돼야 돼. 알죠? 그렇다면 이제 인정. 완전 인정. 지하에서도 움직인다. 진짜 지하에서도 지금 차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치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리고 내가 여기서 바로 내비를 켜고 바깥으로 나갔을 때 나가자마자 바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처럼 버벅대면 안 되고 그래 이랬어야지. 이것이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동글 아니겠습니까? 야 주파집 이거 얘네가 왜 자부심 있었는지 알겠네. 일단 되게 작고 번거로운 막 선 연결이라든지 이런 거 많으면 되게 막 보기 싫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여기다 쏙 넣으면은 이렇게 닫고도 그냥 편하게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다가 애가 열받는 거 아니야? 아 그래서 여기 측면 보면은 여기 측면 타공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열 배출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쪽에 이제 발열을 다 잡아줘요. 보통 이런 거 설치하면 발열돼서 갑자기 이게 꺼질 때도 있고 막 혹시 이거 불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걱정도 있고 한데 요거 때문에 이 온도 차이가 타사 제품이랑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 최근 이제 출시되는 우리 현대 기아차 뭐 D올류 그랜저라든지 뭐 더뉴 카니발 이런 차들 보면은 CCNC 내비게이션이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그런 신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도 안정적으로 호환이 되고요. 진짜 타사의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제품과는 다르게 별도의 버튼을 누르거나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한번 아까처럼 이거 꽂아놓고 블루투스 연동만 해놓으면은 그냥 차에 탈 때마다 10초 안에 언제든 자동으로 이게 켜지니까 이렇게 편리할 수가 없네. 그리고 가격도 아까 내가 쓰던 거보다 만 원이 더 싸. 89,000원. 저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웬만한 거 다 10만 원대인데 그리고 현재 이 제품을 사고 20일 동안 써보고 이거 별로다 하면은 무료 환불 이벤트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동안 써보고 별로예요 환불해주세요 하면 바로 환불해줍니다 여러분들. 대박. 마지막으로 다시 지하주차장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지하에서도 지금 차량의 GPS나 요 핸드폰의 GPS를 동시에 다 읽어드리고 해가지고 요 안에서도 속도라든지 지금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아까랑 다르게 다 나오고 있어요. 자 나갑니다. 자 여기서 나갔을 때 어리버리 있어요 없어요? 어리버리 있어요 없어요? 바로 잠시 후 50km 신호등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바로 빠르게 잘 나아주는군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타사 제품하고 주파집, 오토박스 제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가격도 더 저렴해요. 89,000원. 촬영 GPS, 핸드폰 GPS, 핸들 조향각 이런 것까지 읽다 보니까 이런 내비게이션이 버벅거리거나 실수할 일 자체가 없어서 초행길 찾거나 이럴 때 굉장히 좀 편리하고요. 크기도 작고, 그래서 수납하기도 되게 편하고, 선 정리할 필요도 없고, 발열적인 부분에서도 안심하고 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우리 한국 사람들 마음 급하잖아요. 차에 타서 안전벨트 매는 동안 얘가 이미 연결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타사 제품 같지만 오래 기다릴 일도 없고요. 정말 전체적으로 만족한 제품 같네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이거 동굴 제품 고정 댓글이랑 설명란에 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 재벌이었습니다.